자, 지난 국감 증언에서 지난주입니다. 자신의 조카를 대한테니스협회 인수위원으로 시킨 것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자, 그런데 대한테니스협회 정관 제26조 제2항에는 회장의 친족은 임원이 될수 없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모르셨나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년 4월 대한체육회가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에는 인수위원장을 조카로 시킨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 보고서에 적시를 했습니다. 회장의 친족 박강진을 인사위원장으로 지명, 활동하게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다. 지금 자, 말씀하시는 이걸 건 모르셨습니까? 인수위원장입니까? 아니면 인사위원장입니까? 인수위원회 및 인사위원장, 둘 다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 결과 모르고서 지난주 답변하셨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위정을 했죠? 자, 입금과 관련해서 자, 위증이냐 아니냐, 감사 결과를 부정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입금에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 들을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이 감사 결과는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지난주 답변은 감사 결과를 정면으로 부정을 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 저기 인사위원장은 자, 질문 계속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명을 듣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규정과 감사 결과에 반하는 위정을 한 겁니다. 국민들이 생방송을 통해서 증인은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해명을 하려고 합니까? 제가 해명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명할 기회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질의를 자. 안 하셔야죠. 저한테 왜 답변할 기회를 안 주십니까? 위증에 대한 책임을 묻겠는데요. 저는 이 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본인은 증인으로 나온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질문에만 답변하면 됩니다. 일방적인 그런 질의는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자, 제가 증인으로 나오면 답변을 못합니까? 묻는 질문에만 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시간을 좀더 지금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위증을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자, 저는 규정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감사 결과를 보고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회장의 해명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경고를 드립니다. 자, 테니스계의 듣보잡 가경훈이라는 사람이 16년 7월 대한테니스협회장으로 된 저기 것은 위원장님 지금 덮보잡이라고 하셨습니까? 들으세요. 제가 지금 덮지도 못한 잡놈입니까? 들으세요. 위원장님 2017년도 2월 14일 15일 날 저에게 덮보잡이라고 자. 말씀하셨죠? 제가 덮보잡입니까? 자, 국회를 지금 모두 가는 겁니까? 이 이게 모두가 국정감사장을 아닙니까?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말씀 안 하셨습니까?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고. 자, 제가 잡놈입니까? 증인으로 나온 겁니다. 자, 곽용훈 씨가 16년 7월 대한테니스협회 회장이 된 것은 2016년도 8월 1일입니다. 7월 30일 날 회장이 된 그때 것은 당선되고 8일 날 취임했습니다. 김종 차관의 지원 때문이었다는 것이 테니스계의 정설입니다. 위원장님, 팩트로 말씀하십시오. 들으세요. 증인. 들으세요. 자신의 할 이야기를 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질의를 하셨으면 들으세요. 저도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답변을 기회를 안 주십니까? 답변을 안 주겠습니다. 들으세요. 내 얘기 다 듣고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김종 차관의 지원 때문에 대한테니스협회 회장으로 되었다는 것이 테니스계 정설이고요. 따라서
본위원장은 좋습니다. 테니스계에서 전혀 알려지 않았던 가경훈 씨가 회장이 된 것은 결국에는 최순실 국정농단의 수혜자라는 저는 인식을 합니다. 여기 대해서도 해명을 할 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최순실 누군지도 모르고 자 김종찬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저는 예. 저는 곽영훈 회장의 태도를 보면서 최순실과 두 가지 점에서 동일한 패턴을 저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조카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최순실은 조카 장시호를 내세워서 국정농단을 했고 곽영훈 회장은 조카를 내세워서 테니스 농단을 한 것입니다. 농단의 수준과 내용이 틀리지 테니스계를 농단을 한 것입니다. 최순실이는 법정에도 없는 최순실은 법정에서 자 이야기 들으세요. 제 대가를 받았지만은 저는 중앙지검에 가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아니 죄송합니다 경찰서의 조사를 받고 자 이야기 들으세요.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무혐의로 판결이 났습니다. 위원장님 왜 그러십니까 정말? 이야기를 들으세요. 저한테 지금 따지러 여기 나온 겁니까?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보고 답변할 기회도 안 주시고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나온 것이고 이야기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언제 주시겠습니까? 자, 계속하겠습니다. 17년, 16년 그렇게 규정에도 없는 조카를 인수위원장으로 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김종 차관 측에 뒷배경이 없이 가능했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두 번째는 거짓말에 너무나 능해요. 규정에도 있는 사실을 위반을 하고서도 문제가 없다라고 뻔뻔하게 지난주에 국민들 앞에서 생방송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데 문제가 없다. 제가 감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았으면 규정을 하지 않았으면 이게 그냥 넘어갈 뻔한 것인데 저기 위원장님 지금도 저는 인수위원장을 지리치게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인수위원장을 지리치게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거 한번 줘보십시오 그러면은 아마 이렇게 지금 국회를 능멸하는 경우는 위원장님 아마 해방 이후 이 참놈이 이야기 드립니다. 예? 그렇게 표현하지 마십시오. 자, 그 지난주에 조카를 인수위원장으로 앉힌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위정을 했습니다. 인수위원장이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저는 이 감사 결과를 보고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규정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정의는 감사 결과도 부정하고 인수위원장하고 인사위원장하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다릅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수위원장 및 인사위원장은 회장의 친족 박광진을 인사위원장으로 지명 활동하게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다. 감사 결과에 나와 있는데 이걸 따지려고 따지고 있습니까? 자, 부적절하다고 자, 이야기를 했지. 이거 이야기 규정을 위반했습니까? 바른 기회 안 주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법과 규정을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은 대한민국은 법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와서 저렇게 고래고래 과함 지르고 소리 지르고 여기 보고도 그러면 뜻보잡이라고 이야기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국정감사가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자 올해 이제 감사 보고서가 또 나옵니다. 자체 감사 보고서인데 이것이 이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규정이 어떻게 되죠? 감사는 문체부나 대한체육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이
아직까지도 지난 3월에 넣었다는 민원이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저 증인의 저 태도는 대한체육회와 문체부의 책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 대한체육회장은 왜 이 대한체육회 비리, 이게 다 돈과 관련된 그런 비리 내용을 감사에 적시를 했는데 이것을 이사회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가 대한체육회와 문체부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감사는 오히려 해임을 됩니다. 여기 대해서 장관하고 정확하게 팩트를 말씀하십시오.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 위정에 대해서 이 위정을 위정하지 않았다고 규정과 이 감사 결과를 따지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런 국정감사가 이게 참으로 이게 예,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 감사 결과는 지난해 것이고요. 올해 이 감사 결과에 대한 이행이 이사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감사가 대한체육회와 문체부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위원장님, 아직까지도 민원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게 왜 이사회에서 안 받아들이십니까? 자, 거짓말이라뇨. 거짓말 하신 겁니다, 지금. 자, 알겠습니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위정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단 저 증인의 저런 오만한 태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도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네요. 저 이동수 위원님, 의사진행 바랍니까? 그 지금 말씀 우리가 국회의원들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큰 소리 치면 됩니까? 조용히 얘기할 수 없습니까? 저기 국민을 대표하시는 국회 조용히 좀 얘기하시라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협박식으로 하냐? 국회의원들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제가 협박한다고 국회의원한테 협박이 되겠습니까? 천천히 얘기하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얘기하시라고요. 잠깐만 내 몇 가지 물어볼게요. 그 이게 일반 상식이잖아요. 일반 상식인데 예. 우리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인수위원장을 조카를 시킨 사람 봤습니까? 국회의원들 네. 국회의원들이 조카를 보좌관으로 시킨 사람 봤습니까? 이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대한체육회에서 감사 내용에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사실은 인정해야죠.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 잘된 겁니까? 부적절한 행위라고 상위 기관에서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답변 드릴까요? 답변하세요. 예. 자, 이 건으로 관련해서요. 예, 마이크 좀 주십시오. 저도. 아, 너무 크니까 그래. 차분하게. 그냥 해도 마이크 한번 더 크니까 얘기해보세요. 아, 그래. 차분하게 얘기하시라고. 아, 사실은 제가 그렇게 흥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래. 그 얘기 말하고 예. 내 분만하면 대답하세요. 저기 아까 계시는 우리 안미석 위원장님께서. 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하는 제 얘기만 대답하라고요. 제가 얘기한 것만 대답하세요. 자, 이 건과 관련해서. 예. 우리 안미석 위원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 지인들이 저를 중앙지검에 요건과 관련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저는 이 건과 관련해서 약 4번에 걸쳐서 20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아가지고 공금횡령 배임죄로 조사를 받았는데 무혐의로 판명이 났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 건을 가지고 왜 계속 이게 국회에서 이러봐요. 그러니까 들어보시라고. 좋아. 그 무혐의로 판결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인 생각 아닙니까? 자기 친인척 조카가 인수위원장 하는 것을 상위기관인 대한체육회에서 부적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상위기관, 자기 상위기관에서 특별감사를 통해서 부적절하다고 얘기했으면 잘못된 거죠. 이동수 의원님 마무리하시죠.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라고요. 규정위반이라고 내가 얘기 안 하잖아요. 사회통념상 상식적인 문제 아닙니까? 상위기관에서 잘못됐다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아무런 식으로 큰소리 치면 됩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예, 죄송합니다, 의원님. 네, 됐습니다. 예.